가루를 여기다 그냥 해버려? 케이크 가루를? 부스러뜨렸대요. 부스러뜨렸대요. 미리 다산을 상징했대요. 밀. 빵. 그래 아까 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빵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빵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빵인데. 생일파티는 막 컵케이크 하고. 그게 그쪽에서 나온 거야. 이 빵인데 이게. 저 가요. 케이크 맞죠. 이 모든 게 다 그게 딱. 그래서 생일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잘라. 그 생일빵의 빵이 그 빵이에요. 그래도 할 때 빵이에요. 생일인데. 냄새가 근데 감자탕 향이 아닌데. 야 감자탕이랑 리콜라랑은 이렇게 먹을게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뼈 살 막 부서지는 거 봐. 아, 뼈와 살이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입에서 살 때 봐라 뜨거운지. 진짜 혀는 돼요? 혀는 되지. 오빠들 진짜 사기치면 혀는 돼. 사기치만 하면 돼. 찝지만 식군데 사기라니. 찝지만 식군데 사기라니. 찝지만 식군데 사기라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야, 육성에 들어간 거지 지금. 아 이러지 마요. 누가 혀를 때렸다고 돼? 한 번만 먹읍시다. 아 이거 한 번 먹어요. 허기베터도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게요. 안 돼. 안 돼. 먹고 머리 박던지.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뭘 맞는다. 힘 넣었어. 머리 박아야 된다고? 조심해, 뜨거워. 야, 루꼴라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거지 대신 이게 들어간 거지? 사실 나는 이제 우거지 맛으로 먹기는 했어. 시래기 우거지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어백나 선생님이 오셨나 어디? 고기가 진짜 야들야더라고요. 네? 감자탕 국물이긴 한데 르꼴라여서 좀 특별한 맛이에요. 묘한 향. 네. 살짝 데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르꼴라가. 르꼴라 그냥 먹으면 되게 강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약간 국물에 데친 것 같은 희석돼. 이게 요즘 유리가 부쩍 맛있게 먹어. 살 올랐어. 가을 유리. 야 울려. 야 울려. 야 유리가 이 정도까지 됐어. 내가 호동 오빠 이긴다. 자 다음 뭔가요? 이제 파스타입니다. 와 알리오 올리오. 먼저 고추장 파스타부터 먼저. 고추장 파스타. 고추장 파스타는 진짜 나도 먹고 싶어.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랑 치리 소스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조금 넣었어요. 와우 색깔 봐라 색깔 봐라. 마지막 문제.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에도 시대? 맞아, 일본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에로 시대가 있어요? 에로 시대.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장사꾼들이 효능이 뛰어난 이것을 인삼으로 속여 팔기 시작하면서 인삼과 이것을 이르는 명칭이 같아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삼하고 명칭이 같다고요? 네. 그게 보통 도라지 뭐 이런 거예요. 도라지? 정신, 칙! 유이 생강? 아 이거 안 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똑같아요? 네, 일본어로는 똑같아요. 무 아니에요 무? 깍두기 만들어 무. 아니 근데 에이. 무는 원래 그 저기 독도 빼주는 거잖아요. 혹시 달랑무? 일본어로 닌징. 닌징. 지원. 닌징. 아까 둘이 말이 똑같다며! 인삼이랑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원, 그 김치 아니야? 꼬들배기! 유이! 고래와 꼬들배기 돼. 유이! 당근? 당근? 그래. 와! 와! 와!
맛있어. 대단하다. 역시 얻어 걸리는 거는.